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 Pass Signals 관련하여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X of T가 Real Band Pass Signal이고 Band Limited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X of F, Fourier Transform X of F를 보고는, 그러면 이제 Band Limited니까, 주파수역에서 Conjugate Symmetrical이고, Baseband Signal이니까, 요 DC에서는 값이 없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Center Frequency를 적절히 정하고, F sub C, 그 다음에 Phase Angle Theta를 정해서,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X sub C of T, X sub S of T라는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들이 존재해서 여기선 시그널 하나이고 여기선 두 개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스가 존재해서 어떤 관계식을 만들겠죠? 예, X of T가 두 개의 텀으로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은 in phase component라고 불리는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X sub C of T cosine 2pi FCT plus theta이고 두 번째 텀은 사인이 붙어 있는 텀이었습니다. 그래서 quadrature component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부호가 어떻게 됐었나요? 부호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real part of X C of T 플러스 JX S of T에 e to the 플러스 J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로 우리가 쓰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리얼 베이스밴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두 개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이것을 컴플렉스 시그널 X sub L of T라고 한다면 이 complex signal, complex envelope라고 부르죠. complex envelope와 여기 나타나는 center frequency FC 그리고 phase angle theta에 real band pass signal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의 main result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메인 리절트를 유도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뭐 코사인, 사인 하면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쉬프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정밀하게 그것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노미 시스템 관련한 즉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 죄송합니다.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관련된 결과들을 반드시 리뷰를 하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X of T가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칸죽이 시메트리컬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밴드 패스 시그널이니까 X of T가 오리진에서는 없고 가다가 적당히 이렇게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그니튜드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그린다면은 어떤 요 F0에 해당하는 요 마이너스 F0의 값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네, 같아야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아주 똑같게 시메트리컬하게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페이스 앵글이 여기서 뭐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컨주게 시메트리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보면 페이즈가 아드 펑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F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X of F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알때이 X of F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답은 네,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메트리컬하게 만들면 반대쪽이 얻어지고 음수 부분이 페이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이 값을
음수로 바꿔서 이렇게 플립하면은 얻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요 f가 양수인 부분에서의 x of f의 값만을 알면 전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수인 부분, f가 양수인 부분의 x of f를 뽑아내는데 여기 두 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옛날 책에 보면 이걸 스퀘어루트2로 뽑아내기도 하고 뭐 복잡합니다만은 이 과목에서는 보통 하는 방식으로 2로 해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양수인 부분에서 x of t의 후리에 트랜스폼인 x of f를 뽑아내고 음수인 부분은 그냥 0으로 이렇게 셋합니다. 즉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최고 높이가 a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고 높이가 2a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티브 쪽은 0입니다. 칸두기 시메트리칼이 아닙니다. 즉 f가 양수인 부분만 남기고 두 배한 그것이 x 서브 플러스 오브 f입니다. 참고로 이 플러스는 f가 파지티브인 부분만 살렸다라는 의미로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뭐 2라고도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작은 결론은 무엇이죠? 이 x 서브 플러스 오브 f가 x 오브 f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그림으로 마치 어린애들처럼 어린애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처럼 그렸으니까 좀 더 이제는 대학생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말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정의한 x 서브 플러스 오브 f라는 것과 우리가 본래 가졌던 x 오브 f, 즉 x 오브 t의 continuous time, real band pass signal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관계식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보면은, x sub plus of f라는 게 있고, 분자에. 두 번째 텀으로는 x sub plus of f에서 f를 마이너스 f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conjugation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선 2를 넣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f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f가 양수이면 2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은 정의에 따라서 두 배의 x of f가 되고 f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이 마이너스 f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x sub 플러스의 음수 아규먼트 값인데 0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x of f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음수인 부분에서 보면 2분의 한 다음에 첫 번째 텀이 이제 0이 되겠고요.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텀은 두 배의 x 칸주깃에 마이너스 f 이렇게 돼서 x 칸주깃 오브 마이너스 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f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네, x of f가 나오고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x of f의 요 x of f 부분의 나머지 이 부분이 다시 재생이 돼서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서 페이지에서처럼 정의를 하면 x sub plus of f를 정의하면 그 x sub plus of f로부터 우리의 x of f를 복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정의를 또 해볼 텐데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죠? 이게 continuous time inverse Fourier transform이죠.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요 플러스였죠. 네. 그래서 x of plus of f의 continuous time inverse transform을 x of plus of t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x of t와 x of f를
Fourier transform pair라고 denote 하듯이 notation을 쓰듯이 x sub t, x sub plus of t와 capital X sub plus of f를 Fourier transform pair로 notation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continuous time signal을 이제 우리가 pre-envelope 또는 analytic signal이다 x of t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e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envelope 되기 전이란 뜻으로 이제 붙인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그널로부터 나중에 complex envelope, 즉 complex baseband 시그널을 얻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X of T와 X of plus of T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즉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X of plus of T를 X of T를 써서 나타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식을 쓰면 곤란하겠죠. 이 식은 x sub plus of t와 x sub plus of f가 Fourier transform pair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x sub f가 x sub plus of f plus x sub plus of conjugate of minus f divided by 2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inverse transform을 하면 좌변은 x sub t가 되고요. 여기서 x sub t를 찾는 것이 되겠네요. x of t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우변은 네, 2분의 자 이것을 첫 번째 텀을 트랜스폼하면 x sub plus of t가 되고요. 두 번째 텀을 인버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것도 우리가 x of t와 capital X of f가 Fourier transform pair일 때 x의 time reverse를 하면 네, frequency도 reverse가 되고 x의 conjugate를 하면 conjugate 되면서 reverse가 되고 x의 conjugate과 time reverse를 하면 conjugate이 네, 된다라고 했던 그 결과를 기억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뭔가요? 여기에 해당되죠. 따라서 x sub plus의 conjugate of t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간단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어떤 것인가요? x sub t x sub plus of t라는 complex signal은 네, 그 conjugate을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둘로 나누면 real par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 of t는 x sub plus of t의 real par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real part of 어떤 complex number는 2분의 그 complex number plus complex conjugate이고 imaginary part는 이제 2j분의 그 complex number minus conjugate이다. 이렇게 하는 것, 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그 앞에 단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x of f가 있었고 그 높이가 a라고 했습니다. 컨주게스 메트리칼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re-envelope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음수인 부분은 0으로 세팅하고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두 배로 키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sub plus of t는 일반적으로 어떤 신호인가요? real value인가요? complex value인가요? 네. 리얼일 수가 없죠. 네. 왜 그런가요? 리얼 시그널이라면 이것이 Fourier transform을 conjugate symmetrical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음수 쪽이 다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complex valued signal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ree envelope는 baseband signal일까요? bandpass signal일까요? 네, 그림에서 명확하죠. 이게 밴드패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밴드패스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베이스밴드로 내립니다. 즉 왼쪽으로 쉬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우리가 FC로 잡는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쉬프트가 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FC를 적당히 잡고, 물론 우리가 세타도 잡아야 됩니다만, 세타 잡는 것은 뭐,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Shift 해서, 그것을 X sub L of F라고 부르겠습니다. Shift 한 부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X sub L of F는 X sub plus of F를 네, 왼쪽으로 시프트 한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FC가 되고요. 반대로 X sub plus of F는 X sub L of F를 오른쪽으로 FC만큼 시프트 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프리퀀시 시프트 양만 생각한 것이고요. 우리는 F sub C 말고도 세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의가 되고요. X sub L에. 그렇다면 밑에는 어떻게 되죠? 네, 이쪽을 왼쪽으로 넘기는 거니까 플러스 J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sub L of F라는 것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sub L of F의 inverse transform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그것을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 X sub L of F, L of T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일단, real 시그널인가요? complex 시그널인가요? 일반적으로 complex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free envelope가 F sub C를 중심으로 봤을 때 칸죽이 symmetrical 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베이스밴드로 내린 complex envelope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complex 시그널은 real 시그널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free envelope는 밴드패스 시그널이었는데 이제 어떻죠? 우리가 F sub C를 요 가운데서 적당히 잡았기 때문에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complex baseband 시그널을 우리가 complex envelope of X of T라고 부를 텐데 중요한 것은 FC와 세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X of T에서 X sub L of T가 찾아질 때 좀 다르게 찾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X sub L of T와 X sub plus of T의 관계식을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식으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네. 자, inverse Fourier transform 하면은 좌변은 X sub plus of T가 되겠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frequency shift죠. 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frequency shift로 나타나나요? 네, 모듈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이쪽은 X sub L of T에 얼마만큼 모듈레이션 하나요? 예, F sub C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시 쓰면 X sub L of T times e to the j 2 pi fct plus thet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듯이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수식을 얻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제가 하나 그릴 텐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개의 시그널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이제 주어진 시그널 X of T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구했죠? 네, X sub plus of T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 sub L of T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리얼인지 컴플렉스인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인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네, 우리는 안테나를 사용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쏘고 받는 무선 이동통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하나 있을 때는
그 시그널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로 모델링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멀리까지 쏘고 싶기 때문에 그 높은 파워를 가지고 무조건 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짧은 길이 안테나로 쏠 수 있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었나요? 베이스밴드였나요? 아니면 밴드패스였나요? 네,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을 이제 어떻게 했었죠? 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X of F가 칸죽이 시메트리컬 하니까 이 플러스 프리퀀시랑 마이너스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칸죽이 시메트리를 가질 텐데 마이너스 프리퀀시를 다 0으로 놓고 플러스 프리퀀시에 있는 부분은 두 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시그널은 더 이상 0이 아닌 이상은 리얼이 되지 않죠. 칸죽이 시메트리컬이 아니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그널이 컴플렉스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밴드 시그널인가요? 밴드패스 시그널인가요? 네, 그대로 뒀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다만 음수 부분만 지우고 두 배를 했으니까 이것은 밴드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됐었죠? 네, 이름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인데 일반적으로 컴플렉스겠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이 프리 엔벨로프인 X 서브 플러스 오브 T를 이제 DC 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투더 마이너스 J 세타를 곱했었죠. 네,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고 베이스밴드로 내렸으니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X 서브 플러스 오브 T는 프리 엔벨롭. X 서브 L 오브 T는요, 네, 컴플렉스 엔벨롭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오브 X 오브 T겠죠, 둘 다. 네. 자, 여기서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 오브 T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즉 어떻게 되는 거죠? Integration of magnitude square of x of t dt죠. 이것을 이제 finite하고 그것을 capital E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pre envelope와 complex envelope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려 보겠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제 X of T에서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렇게 됐었죠. 네. 물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이러합니다. 페이즈 리스판스는 어드 펑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 엔벨로프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프리 엔벨로프는 마이너스 프리퀀시 쪽은 0으로 놓고 플러스는 이렇게 두 배로 키웠습니다. 네,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높이가 A라면 여기 높이가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 프리 엔벨로프를 베이스밴드로 내려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역시 최고 높이는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요약을 하면 X of F는 칸죽잇 시메트리컬 하고 X plus of F는 X plus of F는 right sided, 오른쪽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omplex envelope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이제 two sided 또는 both sided, 양쪽에 다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서 이 질문, X of T의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free envelope의 에너지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것이죠. 정답은
일단 프리 엔벨로프 에너지는 두 배의 E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답은? 네. 그 다음 답은 당연히 두 배의 E가 됩니다. 여기서 왜 제가 당연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Passwise Relation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Passwise Relation의 special form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X of T가 finite energy를 가지면 그 에너지는 time domain 상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frequency domain 상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그림, 요 제일 왼쪽의 그림에서 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그렸는데 이것을 스퀘어 한 다음에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면은 바로 E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부분, E 부분은 없애고 한 부분만 남겨놓고 만약 제곱해서 적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2분의 E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배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제곱해서, 그러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네 배가 되는데, 이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두 배의 E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 엔벨로프와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트랜슬레이션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적분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배의 E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서킷으로 구현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릴 텐데요. 뭐 믹서 뭐 이렇게 쭉 그릴 텐데 그때 실제로 신호가 증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증폭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두 배의 E가 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컴플렉스 그러니까 신호 X of F로부터 프리 엔벨로프의 CTFT를 얻을 때 스퀘어루트 2를 쓰면 2 대신에 스퀘어루트 2를 쓰면 이 부분이 1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래된 책들을 보면 스퀘어루트 2 배해서 프리엔벨로프를 정의를 합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와 그 프리엔벨로프 그리고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X of F는 2분의 어떻게 됐었죠? X sub 플러스 of F 플러스 x sub 플러스 conjugate of minus f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x of f가 conjugate symmetrical하게 됐고 x plus of f는 f가 음수인 부분에선 정의가 되지 않지만 양수인 부분에선 두 배의 x of f가 되었었죠. 그래서 각각을 Fourier transform을 하면 첫 번째 텀은 x sub 플러스 of t 두 번째 텀은 x sub plus of conjugate of t가 돼서 결국 real part of x sub plus of t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complex envelope와 free envelope의 관계였는데 어떻게 됐었죠? 네, 이런 식이 있었죠. free envelope는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오른쪽으로 FC만큼 쉬프트하고 e to the j 세타를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x sub plus of t는 어떻게 되죠? x sub l of t times e to the j 2 pi fct plus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얻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x of t를 x 플러스 대신에 이걸 넣어서 xl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of t는 여기서 플러스를 집어넣었으니까 real part of xl of t times e to the j 2 pi fct plus theta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XL of T는 즉 complex envelope는 일반적으로 complex signal이었죠. 그래서 그 real part를 우리가 XC of T, X sub C of T라고 정의하고 imaginary part를 X sub S of T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죠? X sub L of T는 X sub C of T plus J X sub S of 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이 식을 넣고 이제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e to the j 2파 fct 플러스 에타를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그 리얼 파트를 취하면 x of c of t 코사인 2파 fct 플러스 에타 그 다음에 j 타임 j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x sub s of t 사인 2파 fct 플러스 에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메인 리절트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끝났냐고요?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of T가 있었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X of F를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F가 음수인 부분을 지우고 양수인 부분에서는 값을 두 배를 해서 그것을 어떤 컴플렉스 밴드패스 시그널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베이스밴드로 내린 것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정의를 했더니 그 리얼 파트와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에타와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에타와 적절히 곱해져서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 x of t에 대해서 센터 프리퀀시 fc와 페이즈 세타를 정하면 x sub l of t라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정해지고 그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 페이즈가 이러한 식으로서 x of t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메인 리절트가 증명이 됩니다. 자, 이 메인 리절트를 끝내기 전에 조금 전에 보았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컴플렉스 엠벨로프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XC of T와 XS of T를 X of T로부터 한번 구해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X sub C of F라고 부를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X sub S of F라고 부를 것이고 X of T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인 X of F가 될 텐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앞서 아직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정의로부터 이제 유도해내야 될 텐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X sub C of T는 어떻게 정의됐죠? X sub L of T의 리얼 파트였습니다. 리얼 파트는 X sub L 플러스 X sub L의 칸주깃을 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었던 X sub C of F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네, 리니어리티 때문에 각각을 인버스 트랜스폼, 각각을 컨티뉴스 타임 프리어 트랜스폼 하면 됩니다. 그래서 X sub L of F가 나오고 컨주게이션만 하면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컨주게이션하고 이제 플립 리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컨주게이션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sub S of T는 한번 써 볼까요? 다시 X sub L of T는 X sub C of T plus J X sub S of T니까 X sub L of T에 컨주게이션을 하면 X sub C of T 마이너스 J X sub S of T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빼주면 두 배의 J에 X sub S of T가 되니까 이것을 2J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J가 나타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X sub S of T가 얻어지는데 편의상 이 J는 여기서 캔슬하고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인버스 트랜스폼하면 좌변을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하면 J times X sub S of F가 되고 분자는 각각 분자의 텀들은 XL of F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컨주게이션만 하면 Frequency Domain 상에서는 컨주게이션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각각 X sub L of F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텀들이죠? 네. 이렇게 x sub l of f라는 펑션에 있을 때 그것을 컨주게이션하고 플립을 해서 반으로 나눈 부분을 컨주기 시메트리컬 파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둔 것을 플립하고 컨주기 한 것으로 빼고 둘로 나눈 것을 컨주기 엔타이시메트리컬 파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우리가 정의했던 x sub c of t, 즉 x sub l of t의 인페이스 컴포넌트는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CTFT의 컨주기 시메트리컬 파트이고 또 쿼드러처 파트 쿼드러처 컴포넌트의 J를 곱한 것의 CTFT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컨주기 엔타이시메트리컬 파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배운 적 있으실 텐데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 of t라는 게 있을 때 컨주깃하고 마이너스 t하고 2로 나누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y of t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y of t는 어떤 특징을 가지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이제 y에 마이너스 t를 넣고 아규먼트 컨주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텀은 컨주게이션 되고 마이너스 아규먼트를 갖고 두 번째 텀은 컨주게이션이 이제 없어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y of t가 됩니다. 즉 컨주게이션을 하고 시메트리가 있는지 봤더니 있더라는 겁니다. 즉 어떤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x of t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시그널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컨주기 시메트리컬 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x of t가 주어졌을 때 x 컨주기 of 마이너스 t를 계산해서 빼고 이것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z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z의 컨주기 시메트리를 컨주기 단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플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여전히 2지만 분자는 이제 컨주깃 of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다음에 x of t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z of t가 되죠. 그래서 이 z of t는 컨주깃 anti-symmetrical 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런데 y와 z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y와 z를 더하면 네, 두 번째 텀들이 각각 캔슬이 되고 x of t가 나옵니다. 따라서 y와 z는 x의 컴포넌트들인데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죠? y는 여기서 컨주기 시메트리를 가지고 z는 컨주기 엔타이시메트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컨주기 시메트리컬 컴포넌트 또는 파트 오브 x, 컨주기 엔타이시메트리컬 파트 또는 컴포넌트 오브 x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페이스 컴포넌트는 컨주기 시메트리컬 파트고 쿼드러처 컴포넌트에 이제 j를 곱한 것은 컨주기 엔타이시메트리컬 파트다라는 것입니다. x가 만약 x of f가 x sub l of f가 만약 리얼이면 x c of f는 even 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x sub s of f에 j를 곱한 것은 odd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있다고 하겠고 편의상 리얼 이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센터 프리퀀시 f sub c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a 이렇게요. 자, 이 그림 맞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리얼 시그널이면 x가 x of f가 리얼 이븐이면 x of t도 리얼 이븐이고 이렇죠? 지금 x of f가 리얼 이븐이라고 해놓고는 이븐을 안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븐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바로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건너뛰어 볼까요? A to A.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F of F에 F 음수 부분을 지우고 남은 부분을 두 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FC만큼 이제 쉬프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타는 우리가 편의상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x of l of f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 of l of f의 even part가 conjugate symmetric한 파트죠. x of c of f가 되는데 이 even part는 어떻게 됩니까? even part는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을 좌우를 플립한 것. 어렵나요? 자, 이렇게 된 것과 플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두 개 더하게 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더하면 일단 이 높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 높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높이가 2a인가요? 그런데,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줬었죠. 그래서 전체 높이는 이제 여전히 2a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2a, a 이렇게 되고,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x sub c of f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xl of f가 있고 x sub l conjugate of minus f인데 리얼이니까 그냥 그냥 두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빼야 되니까 add part.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j times xs of f가 되는데 높이가 2a, 마이너스 2a니까,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지점에서는 2a죠. 그런데, 네,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여기 a 해서,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 따라서, xc of f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conjugate symmetry를 가지죠. 여기서는 리얼이었기 때문에, xl of f가, 리얼이었기 때문에 even symmetry를 가지고요. J times XS of F, 즉 quadrature component는 odd symmetry를 가집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 다시 X of L of F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of F의 스펙트럼으로부터 그의 complex envelope의 imaginary part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pass signal, 즉 리얼이고 밴드패스인 시그널을 complex baseband 시그널로 나타내는데 그 유도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타임 도메인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정확한 수식을 얻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렸죠. X of T가 리얼이고 밴드 패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얼이라는 것으로부터 컨주기 시메트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밴드 패스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DC 부분에서는 X of F가 제로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X of F가 F의 양수 부분에서의 정보만 가지고도 전체 X of F를 회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complex envelope를 정의했고, 죄송합니다. free envelope를 정의를 했고, free envelope의 CTFT를 정의했고, 그로부터 inverse transform을 하면 이제 time domain 상에서의 x of t와 free envelope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 complex bandpass signal을
frequency domain상에서 shift해서 complex envelope의 CTFT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frequency domain상에서의 아이디어를 time domain상에서의 아이디어로 바꿨고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나와서 그 두 식을 조합하면 x of t라는 real bandpass signal을 x of l of t라는 complex baseband signal에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이타가 곱해진 것의 전체의 리얼 파트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시그널의 관계식은 이 표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X of T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프리 엔벨로프는 컴플렉스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X of T의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프리 엔벨로프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에너지는 두 배가 되어서 예전 책에서는 프리 엔벨로프를 정의할 때 두 배를 하는 대신에 스퀘어 루트 두 배를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관계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CTFT에서 컨주깃 시메트리컬 파트가 리얼 파트의 CTFT였고 컨주깃 엔타이 시메트리컬 파트가 J 타임스 이미지너리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잘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고 이 example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앞으로 다른 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